주거 형태. 네. 주거 형태는 또 이 병리원 개원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되게. 그죠. 제가 한번 그 작년에 한번 이제 그런 적이 있어요. 네. 이번에는 이제 그 감정평가, 뭐 감정평가 기관에서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서울시에 있는 어떤 뭐 연구 아파트 있고 한 그 단지 내에 이제 네. 그 가정학과 병원이 있다가 폐업한 데가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아, 그 이제 그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병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네, 네. 그 어쨌든 해가지고 그 도로 시켰냐 나한테 네. 물어봐. 사실은 삼천세대 있고 뭐 또 주변까지 하면은 그 좀 더 충분히 여건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은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보면은 이제 가정학과나 뭐 이제 그 동네에서 진료하고 하는 건 대부분 급여예요. 네. 급여 한다든지 사실 연구임대라나 이런 쪽에서는 그조차도 안 간다는 거죠. 아파도. 그러니까 돈이 안 된다는 거죠. 웬만하면 참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게 참 그렇게 하면 사실은 안 되는데 안 되는데도 보면은 이제 뭐 그게 이제 된다 안 된다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잖아. 그 사람도 네, 자기 돈들이 지켜 나한테. 그런데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우리가 분석을 할 때 보면은 이제 그냥 그 분양 아파트 그러니까 이때 분양하고 임대하고 구분을 하는데 분양도 민간 분양이냐 공공 분양이냐 공공 분양은 이제 LH나 이제 뭐 어쨌든 LH나 뭐 그 지역의 도시공사에서 이제 공공 분양하는 그런 아파트냐 그에 따라서 또 소득 수준이 또 차이 나요. 그리고 이제 그 임대 같은 경우도 민간 임대냐 공공 임대냐 뭐 공공 임대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10년 뒤에 또 뭐 이제 그 뭐 이제 분양 그러니까 10년 공공임대를 하고 이제 중간에 5년 있다 뭐 그 어쨌든 분양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보면은 이제 요즘에 이제 어쨌든 그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이제 공공성을 강화해서 해가지고 이제 임대 같은 경우를 보면은 뭐 이제 그 입주자의 어쨌든 해가지고 자격 조건 자체가 세부적으로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것도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만약에 어떤 과목을 개원할 거냐에 네. 대해서 그 부분들 분석이 필요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래서 그런 보면은 뭐 여기서 뭐 그 보면은 이제 상권 정보 시스템 보면은 그 안에 뭐 이제 소득 수준 소비 수준 이런 것도 나오는데 사실 그건 저는 믿지 않아요. 대신에 이제 아파트는 거짓말 안 하거든 주거 형태는. 네. 뭐 물론 이제 거래 가격도 있겠지만 그 부분보다는 네. 이제 면적 대비나 뭐 그런 어떤 아파트의 이제 그 종류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 보면은 특히 이제 지역에 보면은 이런 네. 것은 보면은 이제 그 가족 세대가 많고 하는 네. 지역하고 그리고 1인 세대가 네. 많고 하는 네. 데는 또 소비 형태가 또 달라요. 보면은 이제 가족 세대가 많고 하는 거는 급여 과목 같은 경우는 아프면은 병을 데려가요. 근데 이제 소득 수준이 낮고 뭐 1인 세대가 많고 하는 데는 그것도 조차도 안 가요. 그쵸. 이제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어서 뭐.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해서 알려줘야죠. 그 이제 우리가 보통 상권 분석 일반적으로 하면은 뭐 내가 카페를 창업한다고 했을 때는 내가 들어가는 상권에 카페가 몇 개가 있는지 어떤 카페 있는지 따져보잖아요. 병원 의원 이런 거 따지나요? 그렇죠. 이제 보면은 근데 이제 네. 보면은 이제 우리가 나가서 보면은 이제 네. 표기 그러니까 이제 간판에 표기되는 과목들이 있고 네, 그렇죠. 보면은. 그 옆에 보면 진료 과목들이 네. 있어요. 진료 과목들이 있는데 보면은 사실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보면은 그 사실 개인 의원들 같은 경우는 과목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직접적인 표기를 쓰고 네. 경쟁을 예를 들어 정형외과는 정형외과끼리 경쟁을 하고 하지만 네. 실제로 정형외과 과목들 중에서도 보면은 통증학과들이나 네. 이제 뭐 예를 들어 재활학과, 신경외과들은 사실은 별로 구분이 없어요. 그 의사는 전문의는 그걸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서 치료 형태나 이런 거는 사실은 뭐 물론 이제 뭐 마치 통증과 같은 경우는 조금 뭐 그 주사제나 이런 걸 좀 더 많이 쓸 수는 있어요. 잘 쓸 수 있는데 전체적인 뭐 도수 치료하고 하는 거는 사실은 크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경쟁 그 어쨌든 그 경쟁 직접적인 경쟁하는 거는 네. 표기 과목이 같은 거 그리고 유사 경쟁하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그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만 실제로 해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가 보면은 그 아까 이제 그 한의원이 그러니까 치과가 저희가 18,000개 정도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의원은 15,000개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상권이 있으면 그 안에 이제
그러니까 치과하고 한의원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좀 뭐 입지 자체가 중복되는 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그 상권 내 이제 한의원은 아니 그러니까 치과는 돼가지고 여기가 있는 한의원 5개밖에 없다. 네. 그러면 그게 한의원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아. 비슷한 과목도 예를 들어서 뭐큰 내과 검진이나 이런 거하고 정형외과는 사실 과목의 차이는 다르지만 환자들은 되게 중복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안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정형외과 부분들이나 내과 검진이 잘 되고 하면은 정형외과도 개원했을 때는 잘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전체적인 분포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보면은 그 특정 과목 자체가 보면은 어느 쪽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고요 상권 바운더리 안에 그 과목들이 쫙 집중돼 있다 그러면 사실은 거기가 경쟁력이 치열하다고부터 볼 수 있지만 사실 거기가 돈 된다는 얘기거든. 그쵸. 아,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하다 보면은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병원 요원이 아직 없는 상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조금 그 나중에 좀 뒤에서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네. 보면 이런 차이는 있어요. 보면은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아파트 같으면 그 미래 가치를 그 미래에 어쨌든 일어날 가치들을 현재로 땡겨와서 사실 아파트 가격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이제 뭐 지하철 같은 경우가 개통된다고 그쵸. 하면 사실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먼저 예. 찍고 하는데 그쵸, 그런데 상업용 부동산은 사실은 미래 가치가 현재를 평가하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은 그 상가 분양사들이나 시행사 쪽에서는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거를 마지막에 사용하는 그 임차인들 입장, 예를 들어 병원도 될 수 있고 일반 상가들도 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그 지하철이 개통이 안 되잖아. 네, 안 그쵸, 되거나 그쵸. 그리고 땅조차 안 팠어. 예를 들어 지하철을 개통하려면 있잖아. 지하철 아무리 짧은 노선도 땅을 파고 5년이에요. 그렇죠, 맞아. 그리고 그 자체도 또 해가지고 하다가 보면은 그렇죠. 연기된 경우 계획 많고. 자체가 엎어질 네,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기 그쵸. 때문에 실제로 해가지고 그 부분들을 미리 평가하고 하는 건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예를 들어 한 100여 평 정도 임차를 하게 되면은 해가지고 임대료만 어마어마하거든. 그쵸, 그쵸, 예.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은 없는데 미리 개원했을 때는 이건 잘못 망하는 얘기거든. 그런 차이는 있어요. 그러면 이게 상권이라는 게 결국에는 병원 의원들이 가장 마지막에 들어오겠네요. 근데 꼭 그렇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그래요? 어려워요. 이거는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분명히 있죠. 그거는 내가 주고 물론 이제 뭐 요거는 내가 봤을 때는 요 상권 바운더리 주거지는 해가지고 굉장히 일찍 찰 것 같다. 그러면 네. 선점에서 미리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해가지고 매입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제 네. 그런 거는 뭐 딱 굳이 이거다 저거다 이야기하기 좀 네. 곤란한 친구도 좀 있죠. 이제 병원 위원 개업할 때 이게 상가 종류별로도 이게 좀 차이가 있나요? 사실 이제 크게 보면 상업용 부동 그러니까 이제 상가들을 네. 뭐 여러 종류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네. 뭐 크게 그러니까 이제 일반 상가로 봤을 때는 네. 크게 보면은 주상복합형 상가나 그리고 네. 올프라자 상가는 네. 전층이 전부 다 상가로 구성돼요. 뭐 메디컬 타운 뭐 이런 것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주상복합형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보통상 해가지고 지하층 그리고 1, 2층 네. 이렇게가 상가고 위에는 이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가 들어가는 경우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들은 실제로 보면 해가지고 어쨌든 사이트 자체가 되게 커요. 예를 들어서 도심에 있는 경우도 보면 주요 뭐 제가 환정적들 이런 데 들어갔기 네, 때문에 네. 랜드마크 상고를 이제 평가받는 네, 경우도 그쵸, 되게 그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주상복합형 상가의 가장 맹점은 뭐냐면은 네. 이제 첫 번째로 해가지고 그 전용률이 낮아요. 그 전용률이 보통 올프라자형 상가는 네. 보통 해가지고 그 전용률이 그러니까 이제 분양 평수가 네. 있고 계약 평수가 네, 있잖아요. 그쵸. 분양 평수 대비 계약 평수가 대략 한 50% 정도 조금 못 미쳐요. 그런데 이제 주상복합형은 통상 약 43% 요 정도밖에 안 돼. 그렇게 한 7% 정도 차이가 나죠. 네. 그런 부분들하고 네. 그 주상복합형의 또 하나는 이제 구조적인 부분들이 제가 기둥이 많다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위에가 뭐 앞에 오피스텔이 해가 1,000몇백 세대 들어가고 하면은 내가 그걸 지탱하려고 해서 기둥이 되게 많아야 그쵸, 되거든요. 그쵸, 그러다 그쵸. 보니까 뭐 100여 평 하면은 그 안에 기둥이 한 5개 들어가 있으면 기둥도 이게 어마무시하게 크다는 그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부조 이제 인테리어나 그 공간 배치하는 상당히 좀 문제점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공간 더 좁아지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이게 시행사가 다 해가지고 이제 그 임대를 하고 할 것 같으면 사실 문제가 달라집니다. 네네. 그걸 분양을 해버린다는 거죠. 분양을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네. 그 보통 보면 일반 플라자 상가나 해봐야 뭐 한 층에 해가지고 상가가 많아봐야 해가지고 한
한 10개 미만 이렇게 되는데 네. 보통 보면 이제 그 주상복합적 같은 경우는 한 층에 한 100여 개씩 들어가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근데 이게 100여 개 들어가면 100명이 다 건물주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은 어이 나 돈 되는 거 나도 이걸 하는데 네, 지금 그러면은 이게 그 관리가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초반에는 물론 해가지고 각 호수별로 지정업종을 두고 하지만 네. 사실은 관리가 안 됩니다. 나중에는 아... 다 너가 주인인데 나도 나 아직도 난 임대를 못 맞췄어. 그러면 네. 난 저거 할래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그렇죠. 개판이 되는 거예요. 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올프라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해가지고 처음에 네. 보통 보면 올프라자 같은 경우는 그 각 층의 MD들이 보면은. 거의 이제 보면은 한 수년 동안 같이 굳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병원들은 뭐 뒤에 나오겠지만은 층이 주로 들어가는 게 한 3층에서 5층 사이에 들어가요. 3층, 5층 사이에 들어가는데 그 보면은 이제 3층, 5층 사이에 들어가고 하는 게 보면은 그 앞에 걸어가다가 가시성이 미칠 그쵸. 수 있는 게 3, 5층이고 예. 물론 이제 2층에도 좋은 임대료가 비싸다는 거죠. 예, 분양가 비싸. 그래서 이제 3, 5층을 가장 선호를 합니다. 아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거는 저도 이제 불확실해서 여쭤보고 싶은 건데 네. 병원하고 약국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공생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제 뭐 병원이 들어올 때 약국의 약사들이 이 뭐 개업에 대한 비용을 대준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은 그런 경우들이 저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있는데 사실은 네. 그게 그 자체가 사실은 내가 의료법에 걸릴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저도 이제 보면 특히 이제 보면은 이제 개원이들이 보면 한 30대 중반쯤에 이제 전문 있다고 뭐 네. 군대 갔다 오고 뭐 이렇게 중반에서 40대 초반 정도에 하는데 보면은 머리는 좋지만 사실은 사회생활은 되게 일천하거든요. 그쵸, 그런데 그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약국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인테리어 비용을 한 1억 정도 지원해 줄게 네. 해라 그러면은 그러면은 다 하게 되죠. 솔직히 할 수밖에 없죠. 돈이 네. 이렇게 그 애도 장난도 아니고 그쵸. 아까 다 자기 돈으로 끌어와야 되는데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약국이나 이런 데서 해가지고 이제 코가 걸리면은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해가지고 그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 야 나 이거 이제 처방전은 제가 이 약으로 좀 해줘. 막 이런 부탁을 하면은 거절하기 어렵거든. 돈 예를 1억 이상을 지원을 받았다면 그런 그쵸.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한번 그래서 이제 하지 마시라고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그 병원들이 하고 사실은 이제 약국의 어떤 담합을 금지하기 위해서 네. 이제 의료법, 약사법에도 그런 게 있어요. 보면 약사법에도 보면은 그 2층 이상에 이제 그러니까 병원이 들어가고 한 층에 보면 약국이 네. 들어간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해가지고 보면은 청약국을 해가 제한하는 게 있어요. 그게 약사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쨌든 해가 건리생활 업종들이 같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네. 뭐 그 병원하고 뭐 그 저 출입구에서 뭐 몇 메타 뭐 이렇게 직선을 하고 하는 게 개원을 못 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보건소에서 뭐 사실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해가지고 좀 엄격하게 규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런 법 위반 소지가 있긴 있군요. 네. 그 이제 아까 잠깐 평판에 대해서 잠깐 나왔는데 경쟁 병원 위원회 그 이제 평판 조사 시 네. 어떤 걸 조사해야 되나요? 사실 아까 제가 이제 앞쪽에서 말씀드렸지만 네.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보면은 그 보면은 해가 사실은 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동네에서 바로 평판을 들을 수 있는 게 이제 의사 간호사의 친절도. 친절도. 그곳에서 상담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네. 참 친절하고 한 사람들을 네. 뭐 전화 받아도 틱틱거리고 이러면은 저 새끼들 뭐 해가지고 네, 뭐 저놈들은 해가지고 실력 있는지 몰라도 해가지고 친절을 개판이더라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는 어쨌든 의사 간호사 친절 요 부분들은 주로 보면은 이제 지금 보면은 뭐 네이버나 구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그 밑에 보면 평판들이 쫙 나와 있어요 네, 보면은 사실은 보면은 그 SNS 검색해 보면 예, 네.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 간호사의 친절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네. 그 보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급여로서도 이제 충분히 이제 진료가 가능한데 돈들은 비급여로 돌려가지 않는 게 과잉진료. 네, 그 과잉진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건 이제 과잉진료가 아니라 이제 요거는 세 번째는 이제 치료의 효과 부분들. 예를 들어 요거는 이렇게 가보니까 굉장히 친절하고 그리고 이제 돈 안 드는 요런 부분 요걸로 해서 해가지고 네. 했는데도 치료 효과가 되게 좋더라. 이러면 사실은 굉장히 그 평판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부분들이 아마 세 가지 조건들이 가장 그 아무래도 이제 요 평판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평판 조회는 어떻게 하세요? 예? 평판 조회 어떻게 해요? 뭐 그냥 인터넷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이제 보면 가장 손쉬운 게 보면은 네.
그 카카오 맵 같은 경우는 네. 지도하면은 아, 지도에 하면은 해가지고 그 지도에 보면 병원 클릭을 아, 하면 그 상세 보기 내가 밑에 가면 평판이 나와요. 실제로 보면 구글도 마찬가지고 그것만 보더라도 보면은 네. 이게 이제 읽어보면은 재밌는 게 보면은 네. 얘네들이 작업을 했는지 네. 그 작업할 줄 작업하겠죠. 작업할 네. 얘네들 작업을 한 건지 아니면 실제로 환자들이 평판을 썼는지 네. 이런 분들도 보면은. 쭉 읽다 보면은 실제로 그 부분들은 알 수가 있어요. 무슨 작업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게. 아무튼 관리하겠죠. 네, 하는데 사실은 그래도 다 관리하지 못하거든요. 그쵸, 그쵸. 그래서 사실 재밌는 사례들이 보면은, 네. 그 강남역이나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오피스가가 많은데, 테란노의 네. 이제 또 교대 같은 경우들은 보면 실제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과목들이 많은데, 실제로 네. 이제 그 SNS 홍보에 대한 비용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그 달에 어떤 홍보했던 그 시점에는 매출이 쫙 올라가고 빠졌을 때는 또 쫙 내려가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마케팅이 진짜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요즘에. 네. 그 책에서 이제 부실한 개원이 부실한 의사를 양산한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은 대략 큰 부분들은 이제 보면은 이제 이게 상가 시행사에서 사실 작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작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이제 보면은 이제 통상 그 이게 이제 그 목적 자체는 이제 높은 분양가나 임대료를 하는 약국을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업종들을 빨리 채우기 위해서 네, 네, 하는 경우들이 네. 이제 하는데 주로 이제 방법 자체를 보면은 네. 투자금이 열악한 의사들을 그러니까 그걸 모집해 주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뭐 저는 그런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때는 이제 보증금 감면이나 보증금을 아예 없애주거나 하는 경우도 그리고 이제 그 임대료를 유예 그러니까 이제 그 임대료를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1,000만 원 같으면 이거를 네. 2년 동안 유예해 줄게 그러면 2년 유예를 해보면 얼마예요? 2억 4천이잖아요 네. 그죠? 2억 4천인데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평당 인테리어비를 예를 들어 150만 원 이상 지원해요. 사실 돈 한 푼도 안 들이 키우라는 거야. 아, 와서 장사만 해라 이거는. 네? 와서 장사만 해라. 그렇죠. 그런데 네. 그게 되느냐? 안 돼요. 대부분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인건비도 보니까 그 이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상가 투자자도 그러지만 실제로 이제 보면은 그 얘네들이 실제로 해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병원인지 아닌지는 판단해야 돼요. 사실은 선임대가 돼 있다고 하면은. 근데 그게 실제로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맞아요, 많더라고요. 맞아요. 많더라고요. 예. 제가 봤더라도 그래서 그 이제 보면은 이제 그 그러니까 작업에서 들어갔던 해가지고 이제 병원들도 있겠지만 이제 보면은 이제 그걸 보고 또 따라 들어가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대부분 개원하는 의사들이 보면 35세가 40대 초반이라서 네. 자기 감옥 아니면 잘 몰라요. 아.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조금 냉정하게 평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이 없이 뭐 선임대 해갈 분양이 완료됐고 보면은 거기 뭐 렌트프리 이야기가 나오고 뭐 임대료도 지원 그러니까 이제 인테리어비도 지원했었다 그러면 일단 한번 의심할 필요는 있어요. 사실은 인테리어 지원은 지금 워낙 그 병원 유치 혈안이 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지원해 준 데는 있어요. 시행사가 직접 지원을 해줘요. 그래 시행사 직접 지원하는 거는 사실은 뭐 어쨌든 선의로 볼 수도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약간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들어갔다면은. 네. 실제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게 정리해 보면 이제 그 상가를 분양해야 되는 이제 시행사 입장에서 네. 이게 뭐 상가를 팔아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일단은 네. 이제 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이제 병원 의원들 네. 이제 그런 돈이 좀 없다거나 의사들을 좀 어떻게 모아가지고 내가 뭐 렌트프리 해줄게, 네. 인테리어 비용 대줄게 해서 뭐 3층에 저희 병원이 들어옵니다. 광고를 쫙 하면은. 그걸 보고서 뭐 1층에 카페가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생각할 때 저보다 더 잘 아시네요. 그냥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이제 병원 유형 컨설팅을 쭉 해오셨잖아요. 네. 하면서 이제 좀 느끼는 뭔가 그 의사들의 현실이랄까요? 그러니까 좀, 이제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그거죠. 그 사람들은 보면은 옛날에 대개 의사 같으면은 뭐 굉장히 뭐 주변에서 지원받을 네.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 뭐 자기가 어쨌든 자기보다는 대부분 해요. 요즘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젊은 의사들이 네. 깨어있다고 봐야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근데 이제 조건 자체는 굉장히 열악하다는 거예요. 지금 가면 갈수록 왜냐하면은 그 새로운 환자들이 계속 생겨나고 하려면은 네. 실제로 우리나라의 이제 평균적인 연령들도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쵸, 그쵸. 지금 우리나라 인구의 이제 평균 연령 자체가 43세 정도. 보통 네. 한 10년 사이에 한 7, 8세 이상이 높아져요. 네, 네. 그러면은 앞으로 한 10년 뒤가 2032년 정도 되면은 네. 한 뭐 지금 봤을 때는 43세 같으면 지금 아마 한 50세 정도 될 거예요. 그럼 50세 같으면 있잖아요. 인구의 절반 이상이 60세 이하.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그러니까 60년대생들 지금 우리나라 나이 우리나라 제일 많아요. 네네. 아시죠? 네네. 이게 우리나라에 60년대생 한 870만 860-70만 정도 돼요. 그런데 네네. 그 지난해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860-70만 같으면은 한 해에 100만 명 정도 태어났다는 얘기거든. 예를 들어서 중간에 그 사망한 사람도 듣고 한데 근데 이제 지난해 우리나라 이제 출생자가 약 한 23-24만 정도 됐대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4분의 1이 줄었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계속 그 어쨌든 공급이 안 되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산부인과. 산부인과나 그리고 좌청소년과. 우리 동네도 이제 산부인과, 좌청소년과가 해가지고 잘 됐을 때는 한 5명인데 지금 한 명밖에 못 돼요. 그런 분, 산부인과도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 전문의들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출산을 하는 산과에 어쨌든 하는 데는 많지 않아요. 진짜 하나도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수도권 서울 쪽에도 보면은 이제 검진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인병에 대한 검진들 그리고 그런 또 그 여성 미용들 이런 부분들만 하는 게 이제 대부분. 그러니까 출산은 딴 데 가서 하는 거군요. 그렇죠. 출산 알람도 그 안에 또 보면은 이제 산부인과 의사 한 명이 안 되거든. 마치 통증과 의사도 있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수술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점점 더 열악해지는 추세예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병의 형태 자체도 많이 좀 바뀌는 좀 추세고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이런 거 보면은 기사들 있잖아요. 뭐 의사들이 파산했다, 파산한 의사 늘어났다 이런 게 사실 대중들한테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뭐 그거는 사실은 이제 뭐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좀 그런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업종들도 파산할 경우도 많으니까. 유독 그것만 이제 언론에서 좀 비추는 것도 그렇죠. 있군요. 그렇죠. 그거를 뭐 해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뭐 조금 그런 것 같아요.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저 사회자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이제 그 개원이들이 어쨌든 특히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어떤 그 조건 자체가 굉장히 열악해진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책 쓴 것도 이제 어쨌든 가능하면 이제 사례를 많이 집어넣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지금 사례를 이야기를 못했는데 또 설명이 많이 길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책을 통해서 이제 사례를 많이 이제 집어넣으려고 해서 책을 썼으니까 한번 필요하시면 이제 일독을 해보시고 그리고 요거 저 그 병년 치과 한의원 개원 상권 분석에 대한 내용 자체를 계속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이제 카페를 따로 개설했습니다. 이름 그대로입니다. 그 병년 치과 한의원 개원 상권 분석이라는 네이버 카페로 들어오시면 앞으로 계속 이제 자료를 업데이트할 테니까 거기서 이제 좀 많이 참고를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